올해로 데뷔한 지 30주년 되는 신인 가수라면 신인 가수 김현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몇 번째라는 거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. 다섯 번째는 하게 되니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. 그것도 첫 번째가 이제 조용필 선배님이었고, 이승환 선배. 제가 하니까 나름 그 계보를 잇는 것 같은 뭐 그런 기분도 들고,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.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.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. 역시 가왕이다. 이분은 사랑이 뭔지를 아시는 분 같아요. 자기를 잊어먹을 만큼. 네. 그것도 저의 일부분이니까. 예. 맞아요. 예. 가수 김현철이 뽑는 대표곡이라면 뭐 왜 그래 아니면 그래 몰라 뭐 그런 거겠죠. 프로듀서로서 꼽는 대표곡이란 그러면 아주 앨범에는 저 뒤편에 있지만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고 그런 곡들일 겁니다. 저런 노래도 불렀어? 뭐 이렇게 하실 정도의 노을 복숭아라고 있어요. 그런 곡이라든가 연습실에서라든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노래들, 그런 노래들이 기억에 남아요. 별로 이렇게 내세우고 싶지는 솔직히 않아요. 아직도 음악하고 계시는 선배님은 많은데 30년이 뭘 이렇게 오래 했다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. 이번 앨범이 10집이라는 거에 저는 더 의미를 좀 두고 싶어요. 왜냐면 저는 9집 가수일 줄만 안 적도 있어요. 아, 내가 10집을 못 내고 여기서 끝인가?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, 이번 앨범을 무사히 더군다나 이제 다 신곡으로 내고 그것도 더블 앨범으로 내놨다는 게 선배는 자랑스럽기도 하고, 그동안은 음악 안 하더니 제가 이번에 실컷했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. 그거야 자 후배들, 동료들, 선배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가능한 거죠. 저 힘으로는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던 일이죠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음악하면서는 지금 빚 많이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갚아가면서 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LP 세대잖아요. 한 다섯 장 정도가 LP로 나왔었는데, 그때는 이제 LP라는 게 지겹죠. CD가 나오면 음질도 좋고, 와, 이거 보관하기도 간단하고, 너무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LP들을 다 그때는 버리고 등한시 했었는데, 지금 되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고 기억이었는지, 그리고 그 메커니즘 자체가 진짜 대단한 메커니즘이에요. 옛날에는 LP를 딱 이제 꺼내면 안에 이제 속지 비닐을 뜯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끊어서 이거 이렇게 보고 어디 이제 먼지 묻었나 보고 올려놓고 한번 닦고, 그 다음에 바늘도 아무렇게 둘 수 없죠. 그냥 정확하게 그 위치에다 차풍이 내려놓고 그래갖고 이제 탁 듣는 거였는데,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어디가 버튼 하나로 딱 들으니까 약간 음악 듣는 데 대해서 간편해진 거는 있지만 나름대로 그 기다림, 목마름 뭐 이런 게 없어지지 않았나. 그래서 저는 항상 그 LP를 내고 싶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번에야말로 이제 드디어 10집 맞아서 LP를 내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제자리로 온 것 같아요. 시티팝이라는 장르는 제가 음악할 때는 모르던 장르인데 요즘에 와서 이제 많이 좋아하시고 계신다고. 저는 이제 시티팝과 비슷한 장르, 그 당시에는 이제 퓨전 재즈나 뭐 그런 장르들을 계속 했었는데,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시티팝이랑 한 군데에서 이제 귀결되는, 만나는 그런 과정이죠. 앨범을 만들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, 아,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.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잘하는 거를 더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자라는 생각에서 이번 앨범 작업이 즐겁고 그리고 녹음하면서 행복했고 그렇습니다. 네. 라디오란 데를 제가 처음 나오게 된 게 MBC 라디오 최명길의 영시데이트라는 프로그램. 그때 이제 MBC 여의도에 있을 때 MBC였는데 MBC 도대체 입구를 못 찾겠는 거예요. 뭐 핸드폰이 있어요? 뭐가 있어요? 2시간이 늦었어요. 2시간이나. 근데도 이제 최명길 씨나 누구 다른 분들 다 이제 기다려주시고 아주 방송도 잘하고, 그때부터 맺은 인연 때문에 제가 첫 DJ를 한 것도 MBC FM이고,
지금도 이제 골든디스크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MBC가 직장 같아요. 예. 배철수 선배님도 이제 배국장, 저 김부장이라는. 배철수 선배님이 라디오 DJ로는 거의 대통령 같은 분들이고 김현철 씨 거의 한 7, 8년 되지 않으세요? 아, 오래됐어요. 10년 정도 했어요. 아, 10년 오래 했어요. 김부장 왔어? 아, 서로 이렇게 부르세요. 배국장님 오셨습니까? 후배 PD들이 저를 잘 챙겨주니까 예, 그것도 좋고 또 선배 PD분들도 MBC 진짜 추억이 많죠. 오늘날도 지금 추억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고요. 이제 이번 앨범 타이틀이 도치인데요. 여지껏 제가 30년간 가수 생활을 돌이켜보고 뮤지션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제 힘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다 제 음악 좋아해 주시고 또 방송국에 계신 분들, 또 행사하시는 분들, 공연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고 무대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노래도 부르고 그런 거지 내가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그걸 잘합니다. 제가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을 내가 어떻게 좀 거꾸로 모셔야 되겠다. 거꾸로 그분들한테 보답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도치란 이름을 짓고 이제 제 뮤지션 앞으로의 생활에 도치를 이제 올린 거거든요. 제 30년은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거다라는 생각이 정말 잊어먹지 않고 있습니다. 늘 감사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죠. 예, 진짜 감사합니다.